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오늘은 처진 가슴을 탄력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동작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가슴 근육인 대응근과 소흉근을 자극하는 동작과 구분 등을 펴는 동작들을 통해서 가슴을 좀 더 볼륨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 운동을 한번 가볼까요? 팔 아나방, 알라스콩 준비. 그대로 모래를 푸듯이 앞으로 두 팔을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모으고, 한 번 더 호흡 내쉬며 모으고 제자리 반복해주세요. 우리의 가슴 근육인 대응근은 팔과 연결되어 있어요. 팔을 움직이면서 가슴 근육을 자극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모으고, 마시며 제자리 모으고, 펴고 모으고, 제자리. 척추를 곧게 세우며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모으고, 마시며 제자리. 호흡 내쉬며 모으고, 마시며 제자리. 모으고, 펴고. 모으고, 제자리. 팔 열며 다음 동작 정리해주세요. 두 손 앞으로 교차하며 활짝 열어볼게요. 크로스 크로스 열고, 크로스 크로스 열고. 짧아져 있는 소흉근을 길게 늘려볼게요. 크로스 크로스 열고, 크로스 크로스 열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에 계속해서 힘주며 따라해주세요. 크로스 크로스 열고, 크로스 크로스 열고. 반복해주세요. 두 손 모으며 다음 동작 정리. 앙호, 트위스트. 두 손 열어서 알롱제, 제자리. 반대쪽 앙호, 트위스트. 두 손 열어서 알롱제, 제자리. 어깨 힘 빼고 따라해주세요. 트위스트. 두 손 열어서 길게 뻗으며 제자리. 트위스트. 두 손 열어서 길게 뻗으며 제자리. 꽃봉오리가 활짝 펴듯이 두 손을 열어주세요. 트위스트. 두 손 열어서 길게 뻗으며 제자리. 척추를 곧게 세우며 따라해주세요. 트위스트. 두 손 열어서 알론제, 제자리. 반복해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팔을 움직이실 때마다 가슴 근육들이 자극되는 걸 느끼셨나요?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병이나 덤벨을 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 자기 전 3분만 따라하면 탄력있고 아름다운 가슴 라인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